스토리가 있네. 응, 스토리가 있다. 해석을 되게 잘했다. 어. 이거 너무 놀랐어요, 진짜. 그지 우리 인생 같잖아. 아무리 올라가도 또 미끄러 올라가는 거 이렇게 힘든데 미끄러진다 한 순간이고. 안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자기만의 이 색깔을 넣었는데 그게 네. 뭘 생각을 하고 만든 건지. 그러니까 투명소녀 가사 내용이 항상 혼자 있는 아이가 약간 좀 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약간 혼자 걸어가는 느낌이었어요. 좀 누구한테 기대면 안 되겠다. 나는 강해야 된다 이렇게 살았었거든요. 위로를 많이 못 받았구나. 그러니까. 그래서 혼자 늘 이렇게 견뎌왔는데 뭔가 네, 이 가사가 제 이야기 같아서 그거를 여기에 담아보았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도입 부분의 어떤 해석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.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도. 너무 좋았고 마지막도 좋았어. 곡을 어떻게 표현하라는지 우리를 다 이해시켰거든. 그거에 비해서 진짜 너무 아쉬운 거는 시선이 너무 한 곳에 고정이 돼 있어. 그게 약간 깨지는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. 확실히 긴장해서 그런지 좀 급해. 많이 급했어요. 근데 난 진짜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? 좀 약간 감동했어. 고마워요. 잘 봤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가영이는 확실히 한국무용 선을 조금 벌어야 될 것 같아요. 네. 굉장히 그루비한 안무가 정적으로 되죠. 되게 정적으로 변해버리고 보컬도 사실 저는 보컬 쪽으로는 오진 않았어요. 전혀 안 왔죠. 네, 너무 어린 친구가 부르는 것처럼 딱딱 끊어서 부르는 느낌에서 그게 좀 보컬이 좀 많이 아쉬웠던. 그리고 이 노래 말고 이 다음 노래가 또 있고 그 다음 노래가 또 있기 그치, 때문에 또 어떻게 그때까지 해줄 거기 때문에 나아져야 돼. 개선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많이 찾아줘야 돼.